오늘의 메뉴는 두부 피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기 있다 보니 한국 음식도 그립지만 한국 사람도 그립네요.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다 보니 고향 말씨를 거의 까먹어 갑니다. 한 달 전까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까지 한식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 밥차로 한식을 홍보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리가 좀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여러분들 항상 봐주시니까 요리도 해드리고 간단한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서요. 심야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오랜만에 저도 바를 열어보네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두부, 버섯, 배추, 당근, 계란, 간장, 소금 약간. 우선 준비된 채소를 썰어줍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는 채소를 더 추가하여 넣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영국은 크게 나누면 세 개의 병원으로 나누어집니다. GP라는 동네 병원과 워크인 센터라는 간단한 응급진료소, 그리고 A&E라는 응급실로 되어 있는데요. 뭐 저도 응급실은 가본 적이 없네요. 가장 많이 가는 곳은 GP인데요. 아무 곳이나 가는 곳이 아니라 처음에 등록된 거주지 근처에 동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배가 아파도 GP를 가고, 손이 아파도 GP를 가고, 피부가 안 좋아도 GP를 갑니다. 한국에는 외과, 내과처럼 전문 분야로 나누어져 있죠. 전문적인 분야만 담당하시니 더욱 빠른 진단이 가능하죠. 여기에 GP는 일단 아프면 방문하고 대부분 상담을 먼저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프면 먼저 검사를 하죠. GP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두부를 으깨줍니다. 전자레인지로 수분을 제거하거나 키친타올로 제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으깹니다. 두부가 다이어트에서 좋아서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병원 이야기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감기가 걸린다면 한국에서는 바로 병원에 갔었죠. 주사 맞고 약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근데 여기서는 감기 걸리면 GP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하는데, 물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감기 다 낫지요. 일단 일주일 후에 의사를 만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 상담을 해줍니다. 5분 정도의 가벼운 상담이니 직접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요. 물론 상담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럼 약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옵니다. 차라리 감기가 걸리면 처방전이 없는 약을 약국에서 바로 사먹는 게 아마 시간 절약이겠죠? 저의 경우에는 한 달 전쯤에 다리가 갑자기 아팠어요.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아팠네요. 처음에는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워크인 센터를 갔습니다. 여긴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는 곳이라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더라고요. 의사를 만났는데 2주를 쉬고 그래도 아프면 GP에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의사가 몇 번 다리를 만져주었습니다. 병명도 모르지요. 2주를 기다릴 수 없어서 1주 정도 지나서 GP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물리치료센터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리치료센터에 연락을 하니 예약이 1주일 후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1주일 후에 만난 물리치료사는 제 다리를 몇 번 만져주었고 2주 쉬다가 계속 아프면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뼈와 연골이 아팠지만 검사는 없었고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전 물리치료 기관에 가서 재활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하는 운동이지요. 근데 동영상이 아마 한 10년 전에 찍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최신 동영상들도 많아서 여러 가지 동작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병원 시스템을 알고 있기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비교를 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냥 열심히 집에서 쉬면서 운동해야 하지요. 오늘 불만을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못했었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저희 심야식당에 놀러와 주세요.